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오늘은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저와 저희 가정에 큰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을 하늘에 먼저 보내드리고 약 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득 자다가 그 어머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잠을 설치기도 해보고요. 식사를 하면서 어쩌다가 그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보거나 또 아니면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한다고 만들어주셨던 그 음식을 보게 되면 어느새 저의 어떤 그 마음과 눈에 살짝 눈물이 고이기도 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며 가만히 앉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셨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되돌아보곤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저의 어머님의 그 인생에 대한 그 결산을 준비하며 또 결산을 해보며 준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어머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셨을까? 어떤 인생을 그렇게 사시다 가셨을까? 74회의 그 삶을 사시면서 저희 어머님에 대한 그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한마디로 우리 어머님의 삶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특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그 시어머님을 만나서 무던히도 고생을 하셨고요. 또 무능하신 아버님을 평생 하늘같은 지아비로 모시며 희생하며 사셨던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저희 삼형제를 잘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마다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본인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시며 저희 삼형제의 자녀들인 다섯 명의 손자, 손녀를 친히
본인의 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사로, 특별히 목사의 어머니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시며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잘못해서 목사 얼굴에 누가 될까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누누이 참아가며 참아가며 희생하셨던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저희 어머님은 희생의 삶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이렇듯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마치고 우리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폭군의 한 사람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삶을 봤었을 때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업적과 역사를 그는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달랑 한 군데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달랑 한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왕이 어떻게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계속 넘겨주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니, 왕이었는데 유일하게 기록된 성경의 기록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아하시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원인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까? 그 세 가지 질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위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느냐? 너의 평생에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느냐? 아시아의 인생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3절 후반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느냐? 이 말씀을 바꿔서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는 나만 신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신뢰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시야는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허황된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신뢰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하시야가 2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다락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척추나 아니면 뇌가 손상돼서 거의 전신마비가 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처절한 커다란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아시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쫓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바알세부을 찾았습니다. 바알세부이 무엇입니까? 바알세부은 그 당시에 에그론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의 본보기였습니다. 이제 아하시야는 그가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가 있는데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병인지 아니면 죽을 병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요? 우상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부비 어떤 우상인지 알아요? 과연 그 바알세부비 어떤 우상인데 이 아하시야가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그에게 알아보고 있을까요? 이 바알세부비는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우상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한 네 번 정도가 소개되는 그러한 우상인데, 우상의 이름인데, 이 바알세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파리의 신이에요. 윙윙윙 날아다니는 파리의 신이에요. 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파리가 질병을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파리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도 숭배를 합니다. 벌레도 숭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 있는 이 아시아가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누구를 찾아요? 파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무슨 뜻이에요? 참 하나님이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믿을 게 없어서 파리에게 묻느냐? 그 얘기죠.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일개 초라한 파리를 믿는 그 우상에게 가서 묻는 아하시야의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아하시야가 행한 이 행동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단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를 서칭하는 그런 토탈 그 서칭 그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서칭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횟수를 짓게 보면은요. 일일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사이트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심지어 요즘엔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 점을 쳐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또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궁합 보고요. 사주팔자 보고요.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드십시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주팔자 보고 만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합이 맞는지 보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그러한 예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자기 앞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점이나 봐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파리의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 배경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인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놓은 부동산이 좀 있어서, 세이브해놓은 은행에 돈이 좀 있어서, 세놓은 건물을 믿고 그러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날아가서 죽어 없어지는 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을 옮기는 파리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허황된 우상에게 가서 손을 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평가에 있어서 두 번째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나의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파리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믿을 게 없어서 파리와 같은 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마치시면 안 돼요.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하시야가 이제 그의 사자를 에글론에 보내서 바알세부비에게 물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가지 못하고 돌아오자 아하시야 왕이 묻죠. 왜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사자들 뭐라 그래요? 저희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비에게 가느냐? 아하시야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막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그에게 묻죠. 그 사람의 인상 창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자 사자들이 뭐라 그래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몸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길을 막고 그 사자들을 돌려보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인생을 그냥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 저촉이 없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가 보다.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막아서 기회도 주시고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그것을 놓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기회예요. 그럼 도우세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 열정을 주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강도로 십자가에 그 달렸던 그 강도도 주를 영접할 기회를 주셨어요. 갈렙도 인생 85살에 젊은이들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후회가 돼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주님을 일찍 영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기회가 많았는데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눈이 침침하고 체력이 딸립니다.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이렇게 속절없이 늙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 믿을 만한 때가 있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구나.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정작 다시 그 기회를 잡으려 할 때 잘 잡히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20대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20대입니까? 아마 몸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시기입니다. 30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론과 경험이 아주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40대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꽃을 피우는 시기죠. 50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죠. 인생의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모델이 되어주는 시기입니다. 60대, 70대 이후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훈수를 둘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이런 기회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주셨던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함부로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함부로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꼭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기회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주어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 평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왔던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엘리야의 정체를 알고 그를 초청해서 신앙적 조언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 인생의 말년까지 그 엘리야를 죽이고자 50부장을 앞세워서 군사를 세 번씩이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파송을 합니다. 파병을 하죠. 저는 아하시야의 인생의 비극이 최대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엔 잘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어렵게 이제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착륙하는 그 순간에 곤두박질 해버린다면 그동안 비행해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려운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곤두박질 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일 수 있고요. 내일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점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그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누가 장담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놓으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평가되고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한 가지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보도 그 전에도 아마 이 아하시야 왕은 많은 악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하나님의 권고를 들었다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 마지막에 인생을 바로 세웠다면 그는 이 열왕기하 1장에서 기록된 이러한 비극적인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말이 잘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걸 고민해요. 정말 내가 잘 늙고 있는지. 너무 투박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정말 잘 늙으셔야 됩니다. 잘 나이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정말 잘 늙자. 내 나이 스무 살 때보다 30대에, 내 나이 30대보다 40대에, 40대보다는 50대에, 50대보다는 60대에, 60대보다는 70대, 80대에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내 마지막 인생만은 잘 살아가자.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평가를 어떻게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기에 20대가 있습니다. 30대도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의 인생을 살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한번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인생의 평가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것 같은 파리와 같이 날아가는 것들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